A씨는 7년 만인 지난 12월 당시 사고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A씨는 7년 전 이 사고로 눈 밑 30바늘 봉합,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cm 봉합, 광대 아래 일부 조직 소멸, 입술 끝쪽 뜯김 등 큰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고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A씨에게 1년 뒤 박유천의 매니저가 박유천의 어머니 사과 편지와 치료비가 든 가방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A씨는 가방을 돌려보냈다는데요. 박유천에게는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7년간 정신적 고통을 추스르기 위해 송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상처 부위가 재발하며 재수술 판정을 받은 후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소속사 측에서 한동안은 매니저를 통해서 치료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시기가? 2013년경까지고요. 근데 2013년경에 박유천 씨 매니저 되시는 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죠. 중과실치상이라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7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상으로는 중과실치상죄로 저희가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중과실치상에 해당될지 과실치상에 해당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3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을 해오셨고요. 최근에 대형 종합병원에서 영구적으로 60%에 달하는 노동력 상실률에 관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고 직후 박유천이 병원을 방문해 사과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고 후 7년간 A씨에게 연락이 없었다는 건데요. 7년 전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7년 전에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적인 해결을 원해서 형사고소를 했고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전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기사 또는 허위의 주장들로 계속되면 부득이하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해당 사건의 반려견은 2년 전 노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최시원의 반려견으로 인한 한일관 대표 사망 사고가 발생. 이 사건으로 청와대엔 최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줄지어 등장.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3월부터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7년 전 사고로 12억 소송에 휘말린 박